33톤 규모의 저인망 어선인 경성. 동해에서 몇 대 남지 않은 목선 중 하나로 금속으로 만든 배에 비해 구조적으로 파도와 바람에 다소 취약한 면이 있다. 어선의 출항은 대부분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아침 일출 시간에 고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새벽 4시 30분. 짧게는 하루, 길게는 4일까지 바다에서 조업을 하게 된다. 30년 정도 배를 탄 이재인 선장. 오랜 바다 경험으로 파도만 봐도 해상 날씨를 대충 가늠할 수 있다. 오늘 먼바다는 기상이 영 안 좋고 경기가 나쁘네요. 아무래도 먼 바다에 나가는 것은 무리일 듯하다. 목선이다 보니 파도가 높으면 흔들림이 심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배로 40여 분, 조업을 할 연근의 지역에 도착하자 선원들과 선장의 손길이 바빠진다. 새벽 5시 30분, 경성호의 첫 조업이 시작된다. 먼저 그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던지는데 그만 칼쿠리를 놓쳐 바다에 빠뜨리고 만다. 시작부터 실수가 발생하자 선장의 고성이 들려온다. 영재도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좀 하자. 아, 참. 실수를 했으니 할 말이 없다. 저인망 어선은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 깊은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를 잡는 것이 특징이다. 고기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장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망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자 바닷속에서 그물을 당겨 올리기 시작한다. 그물의 길이만 가로 세로 100m 정도. 일일이 손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자칫 잘못 걷어 올려 엉키기라도 하면 시간이 지체돼 조업 자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물길을 일일이 털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든다. 20여 분의 힘든 양망 작업 끝에 고기가 든 자루망이 올라오는데 제법 묵직해 보인다. 그런데 선원들의 표정이 뭔가 이상하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듯 첫 조업의 성과는 선원들에게 중요하다. 조심스레 그물을 풀어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보다 잡어찌꺼기와 쓰레기가 더 많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새벽 첫 조업은 성과가 좋지 않다. 가판 위에 고기를 바라보는 선원들.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별로 뭐 좋지 않네. 지금은 고기가 고갈돼가지고 이리 잡아가 찌그러지가 뭐야 찌그기가. 별로 뭐 감당하는 거는 별로 감당하는 건 없죠 지금. 여기 또 날씨가 나빠가 멀리 못 가고 여기 가까워도 사니까 이런 거 모르고. 날씨 때문에 연근해에서 조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도 파도가 제법 높다. 돈이 될 만한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아 고기를 분류할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일까. 가판 위에 고기를 내버려 둔 채 선원들은 모두 그물 정리에 매달려 있다. 그물 정리가 모두 끝나자 고기를 꼼꼼히 분류해 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가 거의 없다. 올라온 것은 작은 문어와 가자미가 전부다. 서너 상자도 안 되는 양이다. 일출대를 맞춰 출항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 어획량이 훨씬 적자 이재인 선장은 난감한 표정이다. 고기 양이 없어요. 그러고
담배들 요 또 늦게 나온 배들은 아침에 뜨면서 해가 뜨면서 이제 잡아가는 배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일찍 안 나가다. 같이 나온 일찍이 나온 배들은 고기가 선천고 늦게 나온 배들 고기 잡아 들어갔어요. 성과 없이 끝난 첫 초.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오전 8시 새벽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조업을 한 선원들이 숙소로 들어서는데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없어가이가. 정도 됐어가이 아니 내 뒤에 이거 남북이 안 보내졌어도 나는 사실 바다가 육지보다 더 시달립니다. 제가 노리고 하겠다고 시달려. 경북에서 많이 먹는 과메기는 바다 식사에도 빠지지 않는다. 가늘한 아침으로 허기를 달래보는데 첫 조업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일까.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인데도 서로 한마디 말도 없이 식사만 하는 모습이다. 고기나 옛날처럼 뭐 방방 뭐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지선 때문에 한 뭐 그 선 꺼져가지고 이지선 때문에 조업 장소도 좁고 배수는 많고 이러니 작업할 장소도 뭐 마땅치 않고 그런데 다 고기도 없고 이러니까 많이 힘들죠. 식사를 마친 후 연근의 지역에서 다시 조업이 시작됐다. 그물을 투망하고 힘들게 끌어올려 보지만 고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전 내내 진행된 2, 3차 조업은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조업 지역을 정하는 것은 선장의 몫. 계속 고기가 잡히지 않자 이재인 선장은 난감한 표정이다. 이른 새벽부터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이재인 선장이 갑판장에게 조타실을 맡긴 채 잠들어 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졸음 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근에서의 조업 성과가 좋지 않자 결국 경성호는 먼 바다로 나가기로 했다. 고기가 심찮아가지고 네. 작업 이동하고 있습니다. 작업 장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때 저번 한차에 문어하고 좀 많이 잡았는데 날이 많이 나빠서 왔거든. 작업 중단하고 왔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오전 오해꼬로는 기름값도 되지 않는 상황. 날씨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다에 가기로 한 것이다. 간포항으로부터 4시간 거리. 얼마 전 문어를 많이 잡았던 바로 그곳이다. 어군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투망 신호벨을 울린다. 제때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광 갑판장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신속하게 부표를 바다에 던진다. 외끌이 기선저임망은 부표를 중심으로 그물이 다이아몬드형의 어장을 형성하게 된다. 부표를 던진 후 줄이 나가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줄이 다 나가가지고 사람이 모르고 서 있다가는 줄 맞으면 사람이 날아갑니다. 날아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줄 나갈 때는 항상 저 외에는 뒤에 사람들이 오면 안 됩니다. 경성호 같은 기선저임망 어선의 경우 그물을 바닥까지 내린 후 한 대의 배로 끌어 바다 깊은 곳에 모든 물고기를 잡는 형태인데 보통 외끌이 어선으로 불린다. 그물과 줄을 다 넣고 와서 이제 그걸 잡으면 이제 다이아몬드 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고기가 이제 배가 가면서 수로로 가면서 어장을 끌고 가서 네. 그 속에 있는 고기를 이제 몽땅 이제 다 잡아들이는 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물 투망 후 1시간 반 정도 배를 끌고 다니면서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2박 3일 정도의 조업 기간 동안 선원들에게는 따로 수면 시간이 없다. 잠은 깊이 못 자지. 누가 불과 누워봐야 한 3, 40분.
또 일해야 되고 좀 그런 몸이 좀 그런 터지죠. 일단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어디 별도로 어디 뭐 쉴 공간도 없고 하니까 네. 여기가 우리 지금 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 여기 쉬는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 오면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게 지금은 좀 편안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어선의 가장 아래쪽 10제곱미터 크기의 협소한 공간에서 조각잠을 청해본다. 저런 모습에 막 진짜 참 보면은 막말로 위험을 참 부자지 개보다 못하다고. 하도 덮어서 감이 바람 맞아 감이 힘들 때가 많죠. 많은데 힘들 만큼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위층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김동광 갑판장과 권두인 기관장. 언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다. 휴식을 취한 지 40여 분, 갑자기 벨이 울린다. 좁은 숙소에서 조각잠을 자고 있던 경성호 선원들. 벨소리에 일어나서 곧바로 갑판으로 올라선다. 신속하게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내리는 기선 저임망 어선. 그래서 다른 어선에 비해 그물 규모도 큰 편이다. 가로세로 100m. 물에 젖어 무겁기까지 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와도 어디서 나왔대? 어디서 못지? 아마마라, 아마 그나마도. 하나 잡아라야. 아마 뛰기는 사람아. 도망가요. 아무래도 그물이 중간에 엉킨 모양이다. 8명의 선원들 모두가 나서서 풀어보는데 그야말로 한판 그물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1시간 반마다 계속되는 양망 작업. 고령의 선원들에게는 무척이나 벅찬 일이다. 하루 7번을 반복하다 보면 몸은 파김치가 되고 만다. 먼 바다에 나와 하는 첫 조업. 과연 이번에는 어획량이 괜찮을까? 그물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선원들의 표정이 어둡다. 대부분 잡어 찌꺼기들이고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문어를 많이 잡았던 지역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은 한 마리도 보이질 않는다. 먼 바다에서의 조업 성과도 부진하자 이재인 선장은 면목이 없는 눈치다. 고기가 막 내놔면 좋은데 났다가 이러니까 많이 우리가 고기 잡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올라온 것은 대부분 새끼 불가사. 가자미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마저도 크기가 너무 작다. 가자미. 물가다미. 이제 왜 굴러오는 게 왔는데 장거는 값이 얼마 안 나가요. 상품이 될 만한 고기를 최대한 골라내고 작은 치어들은 다시 바다로 방류한다. 치어를 잡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치어와 찌꺼기가 바다로 쓸려나오자 어선 주변으로 갈매기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새끼 불가사리 속에서 제법 큰 고기 한 마리가 보인다. 좋은데! 왔다, 좋은 거!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이거요? 네? 대구! 와, 훌려, 대구야! 워낙 조업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 대구 한 마리도 반가운 것이다. 한 번 조업에 최소 20상자 정도 잡아야 8명 선원들의 월급을 겨우 맞출 수 있는데 계속 허탕을 치자 모두 속이 타 들어간다.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뭐 저기 바닥이에요. 야. 얘는 뭐 이제 못이도록 젖어서 뭐 그런데. 해저 바닥이 고르지 않은지 그물마저 심하게 훼손됐다. 그래 때리면 안 되고 이래 때리면 아이들 쳐라. 아따 참네.
아빠 아까 무관용 만두 갖고 그래 이리 돌려야 되는 거 맞다 이게 자. 어획량이 적은 데다 그물 손상까지 많자 선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하루 종일 고생한 보람도 없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해가 저물어간다.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업 성과에 선원들도 지쳐간다. 하루에 많은 양을 잡으면 선도가 좋은 상태 그대로 경매를 할 수 있어 자연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양이 너무 적어 돌아갈 수 없다. 크기도 작고 양도 적지만 그나마 경매에서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기를 모두 저장고에 내려 얼음을 뿌려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시킨다. 아무래도 그래도 뭐 금방 잡은 고기하고 좀 차이 나지요. 그래도 그건 뭐 야외 적은데 고구마 가지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얼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는 뭐 좋아. 부진한 조업 성과에 속이 상하기도 하련만 이재인 선장은 담담한 모습이다. 고기 잡는 사람들 내 기분이 막 네 그렇죠. 막 좋았다 나빴다 막 너무나 또 그때가 너무 나쁘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뭐 이 바다는 모든 터전을 삼아 우리가 이래 매일 다니니까 오늘은 못 잡아도 내일은 또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재인 선장의 말대로 생업인이 일희일비할 수도 없는 노릇. 누구보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최근 바다의 현실이다. 힘들고 고된 중에도 바다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 회 좀 해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손님도 오셨는데 회 좀 맛있는 게 해드려야지. 갓 잡아 올린 생선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 회. 예. 도로묵찌개. 찌개. 숙소의 좁은 주방에서도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복잡해요 원래. 김동광 갑판장이 손질을 끝낸 갑오징어 회를 들고 들어선다. 경성어 선원들은 오징어 회보다는 고추장과 식초를 넣고 비벼서 만든 오징어 회 무침을 더 즐긴다. 육지에서 준비해온 부식에 갓 잡아 올린 도루묵으로 만든 생선찌개에 싱싱한 오징어 회 무침까지. 바다 위에서 저녁 식사가 제법 풍성해 보인다. 육체적으로 고된 하루였지만 든든한 식사 한 끼에 피곤함도 사라진다. 매일 이렇게 해산물 드셔서 질리지는 않으세요? 고기 먹는 사람인데 먹는다고. 육고기는 질리지만 회는 해라지 질리지 않는다. 밤이 되자 파도가 조금씩 높아진다. 하루 조업을 허탕친 상황. 한 번 출항에 100만 원이 넘는 기름값이라도 맞추자면 조업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식사 후 잠시 쉬던 선원들이 밤 조업 준비를 마치고 갑판위로 올라온다. 밤이 되자 파도가 조금씩 높아진다. 하루 조업을 허탕치면서 100만 원이 넘는 기름값도 벌지 못한 상태다. 식사 후 잠시 쉬던 선원들이 밤 조업 준비를 마치고 갑판위로 올라온다. 그런데 낮과 달리 갈매기들이 유난히 하늘 높이 날고 있다. 뱃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다. 갈매기들이 높이 날아가지고 회전하고 이러면은 바다 오래 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걸 그러면은 틀림없이 수요일 안에 날씨가 굳힌다는 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다는 그 징조라. 밤 11시
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된다. 벌써 여섯 번째 끌어올리는 그물이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조각잠을 자며 20시간 넘게 조업을 해온 선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파도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파도에 취약한 목선이다 보니 경성어의 흔들림이 점점 심해진다. 묵묵히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 한밤 조업에 배까지 흔들려 좀체 속도가 나질 않는다. 30여 분 만에 올라온 고기가 든 그물망. 제법 묵직해 보이긴 하지만 바다 찌꺼기인지 고기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재인 선장도 초조하게 바라보는데 그물을 풀자 누런 바다 찌꺼기들이 쏟아진다. 선원들이 모두 실망할지요. 찌꺼기 덤에서 꿈을 대는 것은 바로 문어다. 생각보다 제법 많은 문어가 잡히자 경성어 선원들의 손이 바빠진다. 명절 제사상에 올리는 문어는 가격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문어를 세게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혹시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왜 이렇게 던지세요? 차라가 힘이 세야 감당이 안 된다. 기절시키려고요. 기절시키려고. 문어는 쉽게 기어나오기 때문에 깊은 상자에 따로 담고 있는 선원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높아진다. 다른 어선에 비해 목선인 경성호는 파도의 흔들림이 심하다. 순식간에 갑판 위까지 파도가 들이쳐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쏟아진다. 겨울은 많이 부는데는 막 아주 많이 붑니다. 3년이 4m 이래 하면 들어가야 되고 2년이 3m는 이래 하면 좀 고기가 많이 있다면 조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원들 중 누구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 20시간이 넘는 조업. 이제 겨우 문어가 좀 잡혔는데 지금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게 많은 양은 아니고 네. 그런 대로 뭐 그런 대로 가격이 좀 괜찮으니까. 문어가 시세가 따글따글한 게 마리당 한 3, 4만 원 갑니다. 아. 다음 날 아침 어젯밤에 작업하던 바닥 위에서 경성호는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젯밤 문어가 제법 올라왔기 때문이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겨울철 문어는 가격이 꽤 높은 어류 중 하나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성호 선원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100m가 넘는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힘겨운 모습이다.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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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오고 짧은 수면과 식사 그리고 20시간이 넘는 조업. 그래서 그 어떤 직업보다 힘들다. 20여 분 만에 올라온 고기가 담긴 그물망. 그런데 그 틈으로 문어 다리가 빠져나와 있다. 이번에는 문어가 제대로 든 것일까. 선원들의 기대 속에 그물망이 풀리는데 가자미들이 한가득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선원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동안의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문어가 올라온 것이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해온 선원들.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지만 그래도 문어가 좀 잡히니 기운이 나는 모양이다.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 문어 많이 돼. 네, 그러면 너무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만족하시나요? 그 정도만 올라오면 그냥 좀 해서 되지. 워낙 힘이 좋아 잡혀도 쉽게 도망가는 문어. 그래서 선원들은 문어를 잡으면 바로 상자로 눌러준다. 상자로 지금 왜 꽉꽉 누르고 계신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감당이 된다. 문어가 힘이 세? 우리가 힘이 세요. 큰 놈인가요? 큰 놈, 작은 놈, 짬뽕. 선원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는 틈을 타 어느새 문어 한 마리가 배 바깥쪽까지 빠져나와 도망가려 한다.
급히 서른한 명이 나서서 힘껏 당겨보지만 발판 힘이 얼마나 센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다리 하나는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 손으로 당겨보지만 역시 무리다. 이번에는 도구까지 동원해 배 밖의 문어다리를 떼어보려 하지만 파도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두 명의 선원이 나서 문어와 한판 전쟁을 벌인다. 결국 배문을 열고야 겨우 문어를 잡아 상자에 담는다. 문어 한 마리 가격은 3-4만 원.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꼬박 하루를 고생한 끝에 문어가 잡히자 선원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그물을 당겨 올린다. 이번에는 문어는 조금 줄어든 대신 아기가 많이 잡혀 올라왔다. 경상도 지역에서 찜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문어와 아기까지. 고기 양도 종류도 점점 늘어나자 선원들은 힘든 것도 잊은 채 분류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입이 유난히 커 외모는 못생겼지만 찜과 탕 요리에 애용되는 아기는 가격이 꽤 높은 편이다. 두세 마리만 담아도 상자가 가득 찰 만큼 크다. 이 정도면 경매에서 상자당 3-4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을 듯하다. 작은 물고기를 삼키고 있는 아기. 아무래도 육식어종인 아기가 물고기를 먹을 찰나 그물에 걸려든 모양이다. 입이 크다 보이네. 입이 크다 보이네. 고기가 많이 올라오면 일도 늘고 몸도 더 피곤하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지라도 고생한 만큼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 마음은 더 편하다. 어떨 때는 바쁠 때는 고기 처리도 못하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사람들 뭐 쉴 시간도 없고 뭐 좀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럴 만큼 또 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보람이 있는데 고기 안 잡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죠. 고기 분류가 모두 끝나자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곧바로 저장고 문을 연다. 그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아 비어있는 저장고에 문어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문어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꽤 오래 생존을 하기 때문에 저장고 안 여기저기를 기어다니기도 한다. 자칫 다른 고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에 재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문어! 아, 이거 빨리! 야, 이거 동물이! 아, 잡았는데 여따 저거 문어만 여따 알았어. 왜요? 문어는 왜요? 앉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온도를 기어다닌다고. 아, 그래서 얼음에 재나요? 예, 얼음 옆에 재놓으세요. 재놓으면 지금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도 뭐하고. 선원들이 고생한 만큼 고기들이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오전 10시. 선원들이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네, 지금 뭐 만들어 간 거야? 이거 바로 잡았는 고기라서 네. 상당히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받아서 바로 잡은 거라서 다른 데보다 배다. 영양가 많다고 해가 네. 맛이 있고 싱싱하니까 고추장 좀 넣고요. 네. 이거 가진 요 야채는 들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저희가 한 숟갈 딱 이거 보면 막 입에 살살 녹는다 게. 조업 성과가 좋아서일까?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가마가 이 회화를 잘하니까 회화하는데 이거 참 배달 사람들 다 잘하지 뭐.
회가 싱싱하기도 하지만 조업 성과가 좋은 후에 먹는 것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는 모양이다. 야, 이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또 맛이 더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이거 싱싱한 회에다가 네? 맛있는 회에다가 이런 거 돈 주고도 못 사 먹습니다. 이거 자연산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고 기분 좋고 회 맛있어 기분 좋고 여기다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막 딱인데. 조타시를 비울 수 없는 이재인 선장에게 오징어 물회가 담긴 식사가 배달된다. 배를 탄 지 30여 년이지만 힘든 조업 중에 바다 위에서 먹는 싱싱한 회는 그 어떤 만찬보다 특별한 맛이 있다. 배에서 이래 먹다가 집에 가면 맛이 없죠. 방금 살았는 거 바로 잡아가. 살아 먹다가 육지에서 가면 맛이 없어. 2박 3일간의 출항. 하루 20시간이 넘는 작업.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속에서도 경성호 선원들은 조업을 멈추지 않는다.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조각잠을 잔다. 1시간 반마다 진행되는 투막. 하루 87번의 양망 작업이 진행된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고 만선의 꿈을 향한 경성호 선원들의 조업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있다. 어획량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신선할수록 경매 가격도 높아진다. 이재인 선장이 내일 새벽 회항을 결정하자 마지막 조업을 앞두고 선원 원종원 씨가 이틀 동안 깎지 못했던 수염을 면도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면도하시는 거죠? 아, 이거 해야 돼. 갑작스런 질문에 쑥스러운 모양이다. 카메라를 피해 배 아래 숙소로 내려가 숨어서 면도를 끝낸다. 또 한 명의 선원은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다루고 있다. 뭐 만드셨어요? 면도 하려고요. 지금 물 받으러. 다른 병에 물을 담고 비누까지 챙겨서 갑판으로 나간다. 면도 왜 하시는 거죠? 아예 가면 실컷 보이실 타입니다. 불편하게 앉아 면도를 하는 선원 김동아 씨. 뱃일을 해서 자식 모두를 키우고 출가까지 시켰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일 덕분에 가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배운 것이 없다 보고 배를 가다 보면 단 직업이 마땅한 게 없고 해봐야 30년 가까이 배만 탄 김동아 씨. 그에게 바다는 어쩌면 삶의 전부이고 그래서 놓을 수 없는 희망인지도 모른다. 밤 12시. 경성호 선원들이 마지막 조업을 위해 다시 갑판으로 나선다. 벌써 이틀째 하루 20시간이 넘는 작업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기가 어떠세요? 맨날 하던 일이라 괜찮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많이 자는 편. 잠을 맞아야 뭐 피로 제일 빨리 풀리니까.
하루 서너 시간에 불과한 수면 시간. 그마저도 조각잠을 잔 터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 100m가 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의 몸은 천근 만근.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 심해의 고기까지 잡는 기선 저인망 어선의 경우 그물이 유난히 길어 60 가까운 나이의 선원들에게는 힘이 부치는 일이다.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귀와 문어를 좀 잡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조업 성과가 좋지 않아 회항 직전까지 작업을 강행한 것인데. 고기가 든 자루망은 한눈에 보기에도 잡힌 고기량이 적다.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올린 선원들도 실망하는 눈치다. 양이 좀 적네요. 네, 역시. 마지막 조업은 거의 잡힌 것이 없다. 크기가 자잘한 도루묵에 가자미가 전부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더 있을수록 기름값만 더 나갈 뿐이다. 오전 6시에 이루어지는 경매 시간을 맞추자면 새벽 2시에는 출발을 해야 한다. 마음이 급한 듯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2박 3일간의 조업이 모두 끝이 났다. 어의 역량은 부진합니다. 부진해도 공이 없는 셈 치고 괜찮아요. 억가 잘 받으면 밥 먹고 삽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경성우는 간포항으로 회항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기분은 좋지요. 마음은 전부 우리 딸명이 조금 하다가 마치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아요. 전부 들어가도 가에 또 고향 바람은 세고 또 나오고 이래 뭐 하면. 마지막 조업을 강행한 탓에 다소 출발이 늦어졌다. 경매는 새벽 6시에 정확히 시작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2박 3일간 경성호 선원 8명의 고생이 허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새벽 5시 20분. 경매 시간을 불과 40분 앞둔 시간에 간포항에 도착했다. 경성호가 닻을 내리자마자 모든 선원들이 나서 저장고를 열고 고기를 신속하게 꺼내기 시작한다. 경매 시간을 맞추자면 빠듯한 시간. 선원들은 말도 없이 잡어부터 급하게 먼저 내린다. 이번에는 문어. 내려놓고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다. 바다에 고기가 훨씬 적은 겨울철. 그래서 어획량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문어가 많이 잡혀오자 선주도 만족하는 눈치다. 잡아오신 양이 그냥 팔아봐야 알죠. 아, 지금 네. 모르나요? 네, 못하죠. 아. 우리 문어 많이 잡아가지고. 네. 네. 좀, 아. 예, 어여 구워가지고 안에. 경매 시간 직전. 다행히 모든 고기의 하역이 끝이 났다. 오전 6시 경매가 시작됐다. 통상 도착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찍 도착한 다른 어선의 경매가 먼저 시작된다. 경매 가격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 선원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도 달라진다. 김동관 갑판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린다. 드디어 경성호 차례. 가장 큰 크기의 문어부터 경매를 한다. 자, 위에 문어 6마리. 갑니다. 문어 6마리. 중매인들의 손이 분주해지고 낙찰이 되는데 마리당 5만 5천 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50만 마리.
일곱 마치네. 한 줄 한씩 봤는데 아주라가 맞습니다. 이게 쉽겠다. 메뉴의 줄. 17마리 딱 떨어진 과정은 맞습니다. 대략 3~4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높은 가격인 47,000원에 낙찰이 됐다. 2박 3일간의 힘든 조업. 그동안의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아, 뭐 받으신 거예요? 네. 오늘 경매는 점표예요. 아, 오늘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어느 정도인데요? 900만 원 됩니다. 예? 900만 원치대. 아, 잡어 고기가 없는 대신에 문어가 많아서. 예. 문어 가격 오늘 잘 받았습니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쁨도 잠시. 경성호 선원들은 집에도 들리지 못한 채 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른다. 기름하고 얼음하고 싣고 또 나갑니다.